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우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밀을 주식으로 삼고 있는데요. 밀가루 형태겠죠. 반면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쌀이 주식으로, 밀가루와 친해진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연간 밀 소비량을 알아보면 32kg로 쌀보다는 적은 양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쌀 소비량은 2022년 기준 1인당 56.7kg로 밀보다는 높은 양이지만 30년 전인 1992년의 쌀 소비량 124.8kg과 비교해보면 쌀 소비가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먹거리가 많아진 것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가수율은 우동을 만들 때 밀가루에 대한 소금물의 중량 퍼센트를 말합니다. 밀가루에 물과 소금을 넣고 반죽하면 수제비나 칼국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고 냉장고에 넣어 놓으면 내일 팔 수도 있고 말이죠. 그런데 계절에 따라 밀가루의 상태가 달라지는 탓에 사람들은 식용유를 섞기도 하고 면소다나 소금을 넣고 국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물에는 밀가루 반죽을 부드럽게 만드는 성질이 있습니다. 원래 물이 부드러우니 그런 것 같은데요. 손으로 또는 기계로 만드는 국수의 맛이 다른 이유가 물, 즉 가수율에 있기도 합니다. 또 다가수면이 맛있다고 하는 이유도 물의 부드러움이 충분하다는 뜻 같습니다. 면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도 할 텐데요. 그렇다면 국수를 만들 때 다가수는 얼만큼의 물량을 말하는지 궁금한데요. 밀가루 양의 45% 정도면 다가수면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선 포스팅에서도 글루텐을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소금이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령 기온이 30 이상의 습도까지 높아진 여름, 밀가루로 수타 우동을 만드는 일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금을 투입하면 단단하게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겨울에는 소금을 줄여야겠죠? 여름과 똑같은 레시피라면 그날 장사를 망치는 반죽을 만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글루텐을 너무 강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타 우동이나 소바를 만드는 곳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키는 것을 꼽으라면 그날의 온도와 습도에 따른 가수량을 꼽기도 합니다. 이렇게 섬세한 조정을 하는 이유는 항상 같은 맛의 수타면을 만들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물은 반죽을 잘 늘어나게 만들어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대로 소금은 반죽을 늘어나지 못하게 하죠.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반대의 성격을 이용해서 밸런스 갖춘 면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동은 다가수면이 맛있다고 하죠. 물을 가둬두는 데면 튼튼해야 하는데요. 글루텐의 소금이 그 역할을 하지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